역세 천번이 물줄. 우리나라가 매기 2018년도에 잠시 2위로 내려갔다가 더욱 2위가 되었습니다. 좌석을 신경정 씨가 정수영 전문의가 제발 엄마들, 애, 아빠들 열받는다고 나가 죽어라 하지마. 이래 가지고 나가 죽는 애들. 조금 아까 쉬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중학교 3학년 말에 선생님인데 중학교 3학년 말에 아파트에서 자살했어요. 그때는 학교가 멘붕이 돼. 연쇄 저렇게 네, 이거는 절반애가 일반고애들은 저기 경제가 어려운 데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 같은 구안에서 진학을 하면 3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교 2등으로 올라왔는데 그 서울대를 보통 두 명이 가거든요. 두 명이 1등, 2등이 나란히 계속해야 이 서울대를 가. 성적이 들쑥이 날쑥 해버리면 못 가. 하나도 못 가는 학교도 있어요. 주로 성적. 근데 전교 1등인데 성적이 6등으로 떨어졌다가 뭐 7등인가 1등인가 아니라 화가 났어. 그래서 남의 반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네. 이게 뭐야 다. 우울이 화학김에 젖어져. 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로 가시면 멍 때리는 애들 있고 멍 때리거나 휴대폰 말고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건드려라 내비둬라. 내비둬. 왜 내비둬야 되냐. 이 송태의 아름다운 수업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하나가 고위 문과에서 문과 2등 하는 중이야. 근데 제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수소설을 읽을 거예요. 국어 소설. 그러면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너 난 무시하냐? 나 잘 못 가르친다 그런 거냐? 근데 애가 10월 달쯤 추석 후에 연필로 상고 이렇게 써야 돼요.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죠. 저도 부주 좀 하고. 그제서 제가 알았어요. 엄마가 말기 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읽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가 어머니를 모시고 상무 지나고 학교를 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어요. 걔의 얼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 학교에 갔다 오더니 그렇게 애가 수업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무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같이 넘어가 생각하지 않으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게임을 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만지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셨을 때 멍 때리는 애들 이렇게 제가 이 스토리가 다 그 생 스토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무라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문제가 원인을 알면 나무랄 수가 없다. 그리고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은 없다. 다 힘든 거. 그래서 우리 마을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이다? 애들의 마음을 치유사야. 치유. 너 왜 이거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게으름, 터대 자는 애들을
마찬가지. 자는 애들은 어떻게 하시나? 건드리지 마시고 보도록 배우시라.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청소년기 감염병 시작. 내에서는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과도하게 나타나지만 이를 감염병이라 하면 꾀병이나 과잉 농장으로 오해하기 쉽다. 욕을 달고 살거나 자꾸 욕할 때 우울증을 삼킬 것이고 이런 말인데 짱납 심한거라 촛불정 짱기몰 시작. 짱기몰 짱기몰 내가 싫은 마음 살면 내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